미니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TV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민병도 오마이 TV.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저 오마이 TV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제 저희가 매를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를 벌고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칩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가 더 나서겠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이. 네네. 그것도 추진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물론이죠. 내용이 좀 더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예전 것보다. 네, 확대됐는데요. 예. 네, 말씀드려요? 네. 우리 최상명 특검, 예, 예. 제 다시 낸 거. 그렇죠. 예. 1호 안건으로 했고, 예, 2호 안건으로. 1호 안건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개혁 안건으로는 최상명 특검, 예. 민생 안건으로는, 예, 민생회복지원금 이렇게 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최상명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늘었습니다. 예. 전에는 최상명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일 뿐이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종섭, 예, 대사와 관련된, 예, 것, 예. 이종섭 장관과 관련된 것, 박정은 대는 관련된 것,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예압과 관련된 것, 예. 이 사건이 늘었고, 그거 관련된 기관들이 늘었습니다. 청와대, 군인권위, 그 다음에 더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늘었습니다. 예. 외교부도 됐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박정은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저쪽 당에서 이 특검을 거부하면서 했던 두 가지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둘 다 말이 안 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다와 관련해서, 예.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인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그렇죠. 하는 것이 지극하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명을 추천하는 거에서 한, 예. 명이 추천하고, 예. 한 명은 다른 비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게 한 거, 예. 이렇게 달라졌고, 예. 두 명을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추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예. 나이 많은 사람이, 예. 연장자가, 예. 자동으로 특검이 된다. 라는 부분 냈고요. 독소조항 중에 또 하나로, 예. 냈던 것이 뭐냐면, 그 브리핑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최순실 특검에서, 예. 브리핑하셨던 분들이 두 분입니다. 예. 윤석열, 한동훈. 예. 본인들이 브리핑할 때는 괜찮았고, 이 사건 브리핑하면 안 됩니까? 국정농단, 예. 사건 때 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예. 알 권리를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비사실 공표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말씀을, 예.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제가 뭐 저희 당 정책 수석으로서 이런, 예.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민병덕 의원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